준비는 끝났다. 넌 뒤졌어, 씨. 교복을 벗고 싸움판에 왔다. 아, 이번에 엔딩 봐야지. 모드의 마블 아직 안 망했어요? 모드의 마블 저 모바일 나오기 전에 옛날에 그 PC버전 한참 유행할 때 있잖아요. 그때 좀 친구랑 같이 하다가 안 했는데 친구랑 같이 그때는 2011년 12년 이때까지만 친구랑 같이 그 뭐지? 사무실 겸 숙소에서 같이 지냈거든요. 그때 같이 일하다가 이제 심심하면은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심심하면 같이 했는데 네, 맥주 처음 하시면서 아 근데 그때 너무 너무 폐인처럼 살았어. 아우 일하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일하고 술 마시고 그때 얼마나 개폐인이었냐면요 일 외에는 뭐했지? 일 끝나면은 아 진짜 폐인이야 폐인인게 술 친구랑 이제 밥 먹으러 삼겹살 같이 먹었어요. 식당 가서 삼겹살 먹고 돌아와서 치킨 시켜가지고 집에서 또 치킨 먹으면서 이제 맥주 마시면서 이제 게임했죠? 게임하다가 이제 예, 치킨 먹으면서 게임하면서 이제 맥주 마시면서 예, 이제 잘 때쯤 돼가지고 아우 야 입이 심심하다야 과자에다가 또 맥주 마시면서 이제 잠들었죠. 완전 그때 완전 진짜 와 요즘 예 요즘 말로 이제 10대지였더니 그때 진짜 제가 등 지금 원래 95 있거든요. 그때 105 입어서 105 예. 완전 진짜 완전 천하의 돼지래가지고 너무 먹고 안 움직여. 그럴 때가 있었지. 백미르 형님 환영합니다. 예. 안 움직이고 많이 처먹고 하니까 완전 돼지 되더라고. 아우 이렇게라도 엔딩 봐야죠. 아우. 근데 이거 2회차 막 있고 했지 않나? 예. 이것도 아마 2회차 있을걸? 유도소녀 유도소녀. 이것도 이게 그 청춘 스캔들 그거랑 아마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게임일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요. 그래픽 수준이 아마 비슷비슷한 거 보니까 맞아 거의 비슷한 시기 게임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80년대 중반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옛날 게임 치고는 꽤 퀄리티가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게임. 예. 우리 동네 오락실에는 없었는데, 이거. 예. 꽤 괜찮게 만든 것 같아요. 80년대 중반 게임 치고는 이거, 그죠? 수작업으로 만든 도트 그래픽인데, 그걸 또 아주 후지지도 않아. 던져 던지라고. 교복을 벗고 교복을 벗고 아청법 걸리죠. 교복을 벗고 아청법 걸리고
요즘에 교복 벗었다간 큰일나요. 아청법이요. 바로 어우 야 씨. 무섭게 생겼네. 박근사드 면짓는개님 환영합니다. 꼭 그렇게 교복까지 다 벗겨야 속이 후련했냐? 나디아님 환영합니다. 해바라기 갬성 진짜 나 진짜 괜찮지 않아요? 해바라기 갬성 누구보다 내가 진짜 뒤처지지 않아. 해바라기 하도 많이 봐가지고. 박혁허세님 환영합니다. 일본 가면 아직 일본 애들은 그런 거 아청 그런 게 없잖아요. 아 걔네도 있긴 있다. 청소년이 뭐 그거 예, 청소년이 그거 뿌샤뿌샤 그거 하면 안 돼. 그 근데 그라비아는 괜찮더라고요. 예. 교복 그라비아. 예. 그거는 일본 여행 가서 그거 그런 거 사오는 인간들 많아. 예. 아니 근데 별로 그렇게. 디브이디까지 굳이 요즘 살 필요가 있나? 요즘에 그 스트리밍 시대인데. 네, 그죠. 요즘엔 뭐 그걸 DVD까지 뭐 사오고 소장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럼 뭐 인터넷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게 그라비아인데. 네. 아니면 솔직히 인터넷으로 결제해서 보는 게 낫지. 그걸 굳이 DVD를 사와서 걸그적거리면서 갖고 오고 싶진 않아. 귀찮게. 그죠. 인터넷에서 그냥 유튜브에서 구매해가지고. 유튜브? 유튜브에도 그라비아가 있나? 일본 유튜브에 남아 되겠지? 네. 우리나라 유튜브는 안 돼도. 예, 요즘 CD, DVD 쓰는 그런 촌스러운 시대가 아니야. 요즘 거의 젊은 사람들 CD, DVD 안 써요. 블루레이, 저도 집에 블루레이까지 있는데 그 저도 있어도 잘 안 돌려. 아, 귀찮게 뭔 CD, DVD, DVD, 블루레이야. 저도 유튜브 영화 사가지고 그냥 플스 틀어놓고 유튜브 영화 돌려요. 유튜브로 영화 틀어서 보는 게 훨씬 편해. 개편해. 뭔 블루레이 DVD야 씨. 언제적이야 그죠. 귀찮아. 블루레이 시장 그래서 거의 망해간대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다 스트리밍 쓰니까. 80% 90% 이상 스트리밍 쓰는데 90%도 넘어. 너무 DVD 같은 거 블루레이 집착해봤자 그죠. 좋을 거 없어. 젊은 사람들한테 틀딱 소리나 들어야 돼. 저도 물론 집에 DVD 800장 정도 그 영화 쌓아놓은 거 봤죠. 가끔 가다가 사진 보여주는데.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나 그거 뭐 그냥 DP용이니까 보진 않아요. DVD 쌓아놓은 거 많은데 보진 않아. 집에 영화 DVD 한 800장이 있어. 지인분이 DVD방 하다 망했었거든요. 망했다고 해야 되나? 예. 문 닫는 바람에 예. 그때 그거 800장 10만원 주고 샀었어요. 초중요자로는 아 그렇지. 우리 이제 늙은이맨들의 이제 그 약간 그런 게 습관이 있죠. 저도 그런 건 있어요. 초중요자로는 DVD나 블루레이 해놓긴 해. 그게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전하긴 해요. 아직까지. 왜냐면은 되려 하드디스크보다 더 안전해. 보관만 잘 해놓으면은. 예, 하드디스크는 뭐 그거 알죠 그거. 예? 전기 그거 전기 있잖아. 아 전기는 자석에다가 하면은 고장나잖아요. 자기장 같은데 하면 고장나는데 CD는 솔직히 긁지만 않으면은 고장날 일이 별로 없어. 예, 기스만 안 나면. 예, DVD, CD 그죠. 기스만 안 나면 솔직히 어떤 예, 아무리 춥고 더워도 안 고장나면 말은. 보관이 좀 짜증나서 그렇지 괜찮아요. 예. 광디스크 미디어도 나쁘지 않아. 약간 근데 요즘 촌스러워져서 그렇지. 요즘에는 쓰면 좀 약간 낡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보관만 잘하면 괜찮은데 아 귀찮아. 근데 아이씨 그죠. CD, DVD 귀찮아. 예. 나쁘지 않은데 약간 추억에 있는 감성 그런 플랫폼이긴 한데 귀찮아. 예. 추억이고 나발이고 그죠. 귀찮아. 보관이 귀찮아.
그죠. 차를 외장하듯 그런 것도 괜찮고. 이거 겁나 길어요. 예. 예전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겁나 길어. 꽤 길어, 꽤 길어, 꽤 길더라고. 네, 꽤 길어요. 벌써 2시 54분이네. 하얏! 오, 노! 야, 얘 왜 이렇게 세? 얜 또 엘보이 약하네요. 죽통가리, 죽통가리? 와, 얘 겁나 프랑켄슈타인 닮았다. 봐봐요, 프랑켄슈타인 닮았어. 니가 사람이야? 프랑켄슈타인이지. 씨, 완전 프랑켄슈타인 닮았잖아. 머리통에다가 너 몸만 박아봐라. 완전 프랑켄슈타인이다 너. 딱이었다. 완전 그저 프랑켄슈타인 똑같이 생겼죠. 프랑켄슈타인도 되게 유명한 캐릭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는 근데 잘 못 봤어. 저 어렸을 때는 우리 많이 봤잖아요, 프랑켄슈타인.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 예. 그 캐릭터 요즘 잘 안 보이대. 예, 예,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얘 막보 쓴 것 같은데? 에너지 너무 한다는데? 와, 씨. 예. 아, 사채업체처럼 뭐 감내나라 뭐내나라 하지 마요. 예, 들어오자마자. 김동명님께서 유튜브를 구독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은 해놓으세요, 그래도. 예, 알람 해놔야지. 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 언제 할지 모르니까는. 예, 들락날락하고. 예, 하루에 잠깐 1분이라도 오더라도 꼭 구독과 알림은 꼭 해놓으시기를. 예, 선물은 간혹가다 주긴 줘요. 주기는 줘. 사기치진 않아. 예, 주긴 줘. 주긴 주는데 매일같이 줄 순 없어. 예, 그지그지맨이라 그렇게는 힘들어. 게임 사느라고 돈 많이 써가지고요. 아무튼 저지아 이제 다음 달 12일 날 나오면 재밌겠네요. 13일 날 도착할래나? 그럴 텐데, 13일? 와씨, 얘 에너지 안 따는 거 봐. 어우. 아씨, 얘 어떻게 이겨 이거? 에너지 안 따로. 약점이 없나? 아우씨,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엔딩 뭐 안 볼 수도 없고. 아, 얜 무조건 던져야 되나. 얜 무조건 집어던져야 돼. 이겼다. 벽에다가 집어던지니까 그냥 바로 KO네. 아, 예. 공지자막? 저거 쓴지 오래됐잖아. 예. 공지자막 쓴지 꽤 됐어요. 안녕, 환영합니다. 예. 며칠 됐어요, 벌써.
예, 채팅창 밑에. 응? 야, 아까 봤던 앤데? 한 바퀴 돌았는데요? 루프 게임이네 이거. 아까 그게 끝판왕인가 봐. 야, 아까 봤던 앤데? 뉴스69님 환영합니다. 예, 아까 저 아저씨 봤잖아. 예, 또 나왔네. 끝. 예.